산마늘 꽃대 나오는 거 보세요. 산마늘 꽃대랍니다. 지금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피는 모습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아스파라거스. 엄청 길죠? 지금 같이 심었어요.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공간을 약간 띄어 심었어야 되는데 같이 심어서 나오고 있죠. 여기는 자색 아스파라거스. 자색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파리들은 다, 거름이 돼요. 그래서 위에다 놔주고 있고요. 여기는 고추가 나오는 듯 하고요. 그리고, 가상자리에 제가 고추를 조그만 걸 심어 놨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고추 모종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뽕나무 보세요. 뽕나무가 지금 열매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열매 보이실까요? 뽕나무가, 얘는 씨에서 나왔어요. 씨에서 나왔는데 제가 한 8년을 7년, 7년, 6년? 6년 정도 지금 잘 따서 먹고 있어요. 뽕나무 보세요. 엄청 커요. 크답니다. 꽤. 꽤 커요. 꽤 크답니다. 뽕나무가 지금 전부 오디가 나오고 있어요. 오디가 나오고 있죠. 요 정도를 잘라서 꺾꽂이를 했어요. 제가 꺾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모종을 산게 아니에요. 아로니아도 제가 씨에서 나왔고요. 뽕나무들도 지금 전부 꺾꽂이를 해서, 꺾꽂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꺾꽂이 한 거죠. 제가 꺾꽂이 해 놓은 거예요. 꺾꽂이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꺾꽂이를 해도 상당히 잘 되는 쪽에 속해서 꺾꽂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종은 하나면 될 듯해요. 얘는 더구나 씨에서 나온 걸 놔둔 거예요. 근데 오디가 지금 보시면 하나가득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부 오디예요. 위에도 전부 오디랍니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오디랍니다. 전부 다 오디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비닐을 안 씌웠어요, 올해. 그래갖고 지금 블루베리가 약간 남부 블루베리라 이게 상태가 좀 약하죠. 하지만 겨울에 비닐을 또 씌우면 또 파릇파릇해져요. 그리고 잎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이제 꽃몽우리가 노란 조그만 꽃몽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보이실까요? 꽃몽우리예요. 아스파라거스가 따먹어도 따먹어도 1년 내내 조금씩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 아스파라거스도 먹을 수는 있어요. 참고로 남부 블루베리는 비닐을 안 씌웠을 때 이런 모습이지만 비닐을 씌웠을 때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보이실 거예요. 비닐을 씌우시면 너무 많이 커져서 제가 올해는 안 씌웠는데 씌우시면 예쁘게 또 자란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잎은 참고로 상당히 맛있어요. 시고 약간 떫고 약간 담백한 맛이 나죠. 소나무도 지금 새순이 많이 올라왔죠. 소나무 새순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뽕나무 꺾꽂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잣나무가 나오고 있고요. 잣나무가 나왔죠, 많이요.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1년이 지난 거예요. 또 위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가피도 꺾꽂이를 했어요. 오가피도 제가 꺾꽂이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뽕나무도 여기 꺾꽂이를 제가 해놨어요. 뽕나무도 이렇게 꺾꽂이를 해놨죠. 그리고 배추 씨앗도 조금 뿌려놨고요. 농협에서 받은 거 씨앗도 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냐면 구기자예요. 구기자. 구기자가 이 어린잎은 차로 드셔도 되거든요. 구기자 맛이 약간 나요. 구기자랍니다. 구기자가 벌레가 있어서 제가 안 키울까 했는데 은행을 살짝 주든가 해서 이제 키워볼 생각인데 잘라도 잘라도 생명력이 너무 강하고 꺾꽂이도 무지 잘 돼요. 생명력이 엄청 강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오가피인데 제가 꺾꽂이 한 것도 있고 그냥 잘 자라는 쪽도 있답니다. 오가피예요. 오가피 새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쪽에 속하지. 오가피가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죠. 여기 보시면 오가피가 세 개죠. 네 개죠. 아, 요건 다섯 개네요. 네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어요. 한 그루에서.
오가피가 100% 5개짜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오늘은 오가피하고 그리고 뽕나무를 꺾꽂이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